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열흘 만에. 열흘 만에. 네. 문재인 대통령 축하난 전달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이요. 오늘 드디어 윤석열 후보에게 대통령의 축하난을 야당의 이제 대선 후보로 선출된 거에 대한 축하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는 난을 전달했는데요. 왜 열흘 만이냐 하면 지난 5일에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이게 8일 날 주말 지내고 월요일에 전달 예정이었습니다. 실무자간에는 그렇게 이제 시간 약속이 됐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는 굉장히 바빠진 거예요. 첫 월요일이니까 아마 이제 시간 조율이 좀 어그러졌던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보는 것으로 하자.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 열흘 만에 난이 주인을 찾아갔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오간 이야기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대통령하고 여사님하고 다 건강하신데. 옛날에 대통령 되기 전에 비하면 얼굴이 많이 이렇게 네. 상하셨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일종의 혹사당하는 자리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커피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커피? 그들께서 축하 말씀 꼭 전해드리시고 네. 당신도 두 번이나 대선을 치러봤으니까 체력 안배 잘 하시면서 네. 다니시면 좋겠다고 네.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 말씀 좀 전해주시고 하여튼 뭐 여사님하고 두 분 다 건강 잘 좀 챙기시라고 네,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한 다음에는 김동연, 안철수 후보에게도 전달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내일입니다. 거죠? 네, 오후에 네. 이제 순서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죠. 오후 3시에. 그리고 안철수 이제 국민의 당 대표 오후 4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내일 오후 4시. 이렇게 난을 전달하는데 이 난 전달은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난은 청와대에 있는 온실에서 직접 재배된 난이고요. 그러니까 뭐 의미가 나름 각별한데 어쨌든 여기서 또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과연 대통령과 면담할 것인가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네.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요청을 하면 청와대는 받아들이겠다고 이미 문을 열었어요. 지난 27일에 이재명 후보와 만나면서 이거 좀 편파적인 거 아니냐 하는 야당 측의 이제 어떤 불만 제기에 여야 후보 모두 다 청와대는 요청하면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면담 요청만 하면 응하겠다니까 요청을 할 것인가 여부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아직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게 윤 후보 측의 입장인데 일단 순서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도 내부의 선대위 꾸려지고 뭐 이제 그 당시에 이 불복 승복 논란을 이제 뛰어넘고 원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감까지 끝나고 나서야 이제 청와대로 들어갔거든요. 아마 선대위 구성 이후에 윤 후보의 결정에 따라서 가능성은 반반 남아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을 만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네, 복귀 신호탄. 복귀 신호탄.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진이 나와 있나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의미심장한데요.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근데 이 출판 기념회에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눈에 띈 인물은 당연히 윤석열 후보였고요. 오늘 최고위원회도 불참했는데 여길 갔고요. 이준석 대표도 이제 회의를 마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이 다 모였는데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축사를 하면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공식적인 요청을 한 거여서 모든 보도들을 오늘 오후에 보면 결국은 이제 이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를 후보가 직접 공식 요청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저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결정만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시간 있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현장 영상 보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엇을 중심으로 더욱 번창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지 그런 과제에 대한 깊은 고민하는 지도자가 매우 드뭅니다. 늘 국민 하나만 생각하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나라가 잘 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실용주의 그 철학으로 가득 찬 분이라고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20일에 합류하실 생각이세요? 나는 그에 대해서 아직은 아무 뭐 시간표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네, 등판이 뭐 임박한 걸로 보이네요. 네, 잠시 후 여의도 사사건건에서 좀 자세히 네.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뭡니까? 네, 경계심을 높여야. 경계심을 높여야. 코로나19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일상회복으로 11월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1단계고 12월 중순이면 2단계로 갈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연일 2천 명이 넘는 일일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는 5천 명까지 버틸 수 있다. 방역당국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다만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의료 대응 체계다. 이게 바로 중증 환자에 대한 병상 가동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상 가동률을 보시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표들이 나타납니다. 전국 평균으로는 62.1%예요. 방역당국의 기준은 75%인데 수도권만 보면 이미 76.4%, 75%를 넘기고 있습니다. 서울이 제일 심각합니다. 78.5, 인천은 78.4, 경기도 73%, 합쳐서 76%를 넘기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증의 비율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곧 80%를 넘기게 된다면 전국 평균도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들은 바 일명 서킷 브레이커가 있는 거죠. 일시 멈춤에 돌입할 수도 있다. 또는 이제 일상 회복을 멈춤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상황입니다. 네. 방역 당국의 호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고 매일 400여 명대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 1만여 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병상 확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 병상과 중환자 치료 병상이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경계심을 높여주시고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가까스로 첫 발을 뗐는데 다시 네, 위기 국면입니다. 그렇습니다. 헬스장 등에는 오늘부터 백신 패스 도입되죠? 네, 방역 패스 이렇게 이제 백신 패스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접종 완료자들은 이제 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지만 비완료자들은 PCR 검사를 48시간 이내 것을 내야 됩니다.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불편함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냐면 유흥 시설이라든가 또는 이제 비말 감염률이 높을 것 같은 노래 연습장 이 또는 이제 이런 곳은 다 적용이 됐었어요. 목욕탕. 그리고 경륜, 경마, 경정, 그리고 카지노 이런 곳은 적용이 됐거든요. 오늘부터 실내 체육시설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헬스클럽들이 있고요. 여기 탁구장, 스크린골프, 볼링, 당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예의주시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업소에서는 다소 좀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접종 완료자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감염률이 높죠. 이분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방역 패스 꼭 준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